여기다가 이게 아까 이렇게 이제 원통이 하나의 긴 원통이 여길 자르든 이 부분을 자르든 여길 자르든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예, 단면은 무조건 다 타원 같은 타원이니까 속에 있는 건뭐 그거 다 쳐도 이걸 원통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원통처럼 만들면 아까 이 옆에 있는 요 타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얘를 끝까지 뻗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아마도 요걸 땄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저는 타원을 딸때 아마 여기가 이렇게 절단됐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요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절단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맞죠? 이렇게 맞죠? 그게 이제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도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잘라서 타원이 보이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이 원통을 이렇게 잘라서 이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. 얘가. 맞죠? 예. 이 안에 들어가죠. 이거 헷갈리겠죠? 여기라고 착각하겠죠, 다들. 이점 많이들 따겠죠, 그죠?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. 요거를 이렇게 잘랐잖아요. 그럼 이 원통이 또 이게 잘렸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여기가 아니에요. 또 이것도 헷갈리겠죠? 예, 여기랍니다. 그게 요 넓은 타원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예, 좀 삐져나가는 게, 그죠? 그게 이런다니까요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이미 결정 난 부분이잖아요. 여기 높이는 결정이 나 있잖아요. 이걸. 그러면 그, 맞아요. 그 결정 난 부분까지 일단 얘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. 요거를. 요걸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. 그요 너비 또 나와 있거든요. 도면에. 정리가 되면 요 포인트가 생기죠? 그 포인트를 가져다가, 그 포인트를 가져다가 이 선을 이 선이 아마 여기 이렇게 쭉 있었을 거예요. 그거를 카피하는 거예요. 여기 그 위치까지 이렇게 복사해 주는 거예요. 늘어나는 거. 좀 어렵죠, 위에랑 같이 같은 방법이었구나. 그쵸. 똑같은 방법으로 그 포인트까지 카피 그냥. 예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빠지고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사라진 부분 있잖아요. 그게 이거죠. 맞죠? 예. 그게 이 없어진 부분이 사실 그런 이거죠.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죠.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. 이게 순서가 헷갈릴 것 같아. 이게 먼저 나올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쵸? 예. 이게 이제 타원이 이렇게 나와 갖고 그 점이 요 점이 와 갖고 거기까지 얘가 카피가 되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요 타원이나 요거나 요거 예 정도일 제대로 것 같아요. 외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